어려운 선택을 하고 뭐 시도를 했다고 봐야 됩니다. 최혜미의 두 번째 공격. 네. 네. 득점 성공. 자, 드디어 최혜미 선수도 득점을 해냈습니다. 아, 최혜미 선수 좋은 스트로크로 끌어준 앞돌리기. 네. 가게 득점이 됐네요. 김세현 선수도 앞까지 나와서 네. 공의 진행 방향 같이 살펴봤고요. 스코어는 6대 3. 효운스가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 이번에도 자신감 있는 스트로크가 필요하죠. 크게 돌려봤고요. 네. 완벽한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두 점. 6점 차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최혜미 선수의 이런 모습이 뭐 팀 내 가장 좋은 성적을 낼 수밖에 없는 네. 네, 그런 모습이죠. 이번에도 진행이 되고 네. 있는데 네. 이번에도 만들어내면서 이제는 한 점 남겨둔 상황. 중심에서 빠른 스피드를 이용한 살짝 내공의 백스핀이 생기고 이렇게 감아주는 네, 득점을 잘 해냈네요. 네. 한 점을 남겨두고 의견을 나누고 있는 모습인데요. 키스의 위험만 제거를 해주면 자, 네, 키스는 완벽하게 빼냈고요. 네, 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두 선수가 함께 터져주면서 2세트 승리를 가져옵니다. 최혜미 선수와 김세현 선수 두 선수의 활약으로 네 2세트 이렇게 또 기분 좋게 잡아낸 휴연스 SK어 레전드 팀. 네. 이렇게 되니까 분위기가 또 달라지고 있죠. 네, 살아나고 있는 휴연스고요.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여유롭게 오늘 경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점수도 상당히 깔끔하게 네. 만들어졌어요. 기뻐하는 최혜미 선수 함께 얼싸안고 있습니다.